안녕하세요, 통원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바로 단친업적 사슴벌레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단친업적 사슴벌레는 말 그대로 그냥 턱이 짧은 그런 개체를 말합니다. 여기 보시면 요 개체는 평균적인 그 보통 업적 사슴벌레 중치라고들 하죠. 이런 개체는 중치로 볼 수 있고, 바로 여기 있는 이 업적 사슴벌레가 단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단치는 턱 길이, 나누기, 그리고 몸, 체장 길이를 이렇게 재보면 28% 이하가 바로 단치라고 하더라 합니다. 보통 뭐 이거는 평균적인 거고요. 이렇게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있죠. 이렇게 몸 길이는 확실히 비슷하거든요. 체장 여기 턱 빼고는 몸 길이는 비슷한데 턱 길이 다르죠. 바로 이런 이 개체를 단치라고 하는 겁니다. 단치는 일단 기본적으로 턱 길이가 확실히 짧고요. 그리고 뭐 일반 개체들보다 떡대가 좀 우수하다고 봐야 됩니다. 떡대는 뭐 여기 흉폭 그리고 두폭 이런 게 좀 더 굵다는 걸 얘기하고요. 사람들도 이렇게 일반 개체보다 단치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. 그래서 단치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 브리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단치라고 하기에 살짝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일반 업적이는 좀 아닌데 그런 개체들이 있어요. 가끔씩 그런 개체도 제가 한 마리 있는데, 자 여기 보시면 무한지 얼마 안 됐어요. 근데 확실히 짧긴 짧죠. 짧긴 짧은데 살짝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. 이 개체는 떡대는 진짜 좋아요. 확실히 떡대는 엄청 좋고 턱도 앵간 짧은데 28% 약간 턱걸이더라고요. 일단 단치인데 우수한 그런 단치는 아니죠. 이 개체가 26% 정도 됩니다. 이 정도 턱이 짧아져야 좀 단치에서 누대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. 제가 생각하기엔 뭐 28% 단치를 누대도 많이 나와요. 근데 저는 뭐 형태 같은 거 보고도 하니까 저는 이런 단치를 좀 선호합니다. 이런 것도 누대하면 되게 좋죠. 이건 떡대너블이 누대하는 게 좋아요. 이런 건. 그리고 뭐 넙적사슴벌레 내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이런 바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떡대업들은 뭐 이렇게 내치가 좀 발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내치 발달됐죠? 그런데 이렇게 내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. 여기 보면 여기 아무것도 없죠? 턱 안쪽에. 이런 걸 바로 무내치라고 합니다. 무내치 개체들도 가끔씩 나와요. 이런 개체가. 저도 이게 싼 가격에 올라왔길래 딱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. 자, 일단 이 두 개체 바로 단치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요 개체. 요건 제가 뭐 그냥 간단히 겨울 칠 때 잡아온 거예요. 이 개체는 뭐 그렇게 특출난 거 없어요. 그냥 노멀이에요. 노멀. 평범한 그런 개체. 그런데 뭐 사육하기에는 각자 키우고 싶은 거 딱 자기가 봤을 때 예쁜 그런 개체가 좋은 거죠. 자, 오늘 이렇게 총 3마리의 넙적 사슴벌레 단체와 일반 넙적 사슴벌레를 좀 비교를 해봤고요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 더 영향가 있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